일본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14호 태풍 차노미 일본 열도에 모든 국민들이 신께 무사히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도했었지만 일본 국민들에게는 대지진과 후지산 폭발이라는 것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웃 국가인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을 태풍이 왜 일본만을 유독 강타하는지 신이 정말로 일본을 버린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본 최대의 화산인 후지산이 폭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후지산 폭발 이야기는 너무 자주 나와서 또 이야기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정말 위험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부터 일본 훈슈에는 16번의 지진이 있었고 지난 2011년 센다이 대지진과 쓰나미 역시 비슷하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지진이 여러 번 있다가 진도 7의 지진이 한번 발생한 후 이틀 뒤에 바로 진도 9의 지진이 센다이 해안을 강타하여 거대한 쓰나미를 발생시킨 것이었습니다. 현재 5월 19일부터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16번의 지진은 일본 열도를 크게 흔들면서 화산 문화 위험성을 최고조의 위험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의 활화산을 깨워놓은 상황이므로 일본은 그동안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일본의 니시노시마 화산의 화산재가 일본 기슈까지 날라오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의 110개 활화산 중에서 13개의 화산에서 분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지질학자들도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올해 2020년에 후지산이 폭발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산 폭발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3시간 내에 도쿄와 주변 도시들이 화산재로 덮이게 되고 자동차와 철도 운행이 정지가 되며 사람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후지산은 300여 년 전에 폭발을 이미 한 번 했었으며 동일본 대지진 때의 37배에 해당하는 재해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후지산 인근의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하고 호수 수위가 낮아지는 등 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후지산이 현재 대규모 분화의 전조는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일본 시민들의 불안은 가시지가 않는 듯 보입니다. 후지산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는 13만 6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일본에는 후지산 이상 징후 영상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월 19일부터 16번의 지진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화산의 마그마 구덩이에 자극이 가해져서 발포가 촉진되어서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마그마 덩어리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본 지질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을 통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동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조현상들은 화산의 폭발을 말하고 있다는 일본 지질학자들의 의견들이 대부분인 아주 심각한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 온타케산 화산 폭발의 생존자인 구로노 도모 후미 씨는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분화 후 날아온 돌덩이와 열풍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었으며 쿵하는 큰 소리와 함께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으며 지옥에 온 줄 알았다는 말을 했습니다.